나오신다. 어, 예. 나오신다. 네, 여러분 나오십니다. 예. 네. 아, 제가 좀 운이 좋았네요. 바로 지금 나오십니다. 네, 나오십니다. 파이팅! 어, 예. 네. 저쪽에 지금 집회 현장에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공식적으로 거기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저쪽에 가서 인터뷰를. 아,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인터뷰 하셔야 돼요. 여기 사십시오. 예. 저기 시끄럽죠. 아, 저기 시끄럽긴 하겠다. 아, 네. 대표님하고 같이. 예, 같이. 예, 같이. 아, 들어주시죠. 예, 예. 신청식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물론 다 신청식 때문에. 네, 말씀. 예.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결론, 오늘이 결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시간이 3시에 시작해서 3시간이나 걸렸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된 건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결론 준비 기일로서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과 재검표 검증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그 부분을 정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원고 측 대리인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연수구 선거를 포함한 4.15 총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핵심 위주로 지금 김상환 대법관께서 오늘 진행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관련해서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네, 지금 대법원 앞입니다. 드렸습니다. 정문 바로 앞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재검표에 앞서서 충분히 선거 서버의 그 완결성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또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등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의 진행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이 또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재검표 기일을 좀 서두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한 이러한 사전 증거 조사가 먼저 논의된 연후에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오늘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아직까지 다음의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정하지를 못했고 별도로 대부분이 알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이제 전문 심리위원이나 전문가들을 대동하여 그 서버 검증을 이제 하는 이제 절차를 같이 하기로 일정을 얘기를 했고요. 이번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역시나 지금 청관위 측은 답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 준비 기일에서 말하겠다는 태도로 일관을 했고요. 그런 피고 측에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차후 기일을 잡거나 또 차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운 고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합의가 된 거는 재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가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감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는 국제 조사단을 불러서 그 객관적이고 전문적 카드에 의한 창관하에 이제 감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예규상 마련된 감정인 하에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감정인으로 준비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분이 선거와 관련된 감정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지 또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없다면은 역시 저희들은 이제 국제 감정단을 불러서 이 선거를 제대로 검증해보자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된 중요한 진전 내용이 있다면요. 그동안 QR코드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QR코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층 증거조사를 해보기로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증거조사 신청을 내기로 했고요. 그 부분 진행하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편투표 부정에 관한 상세한 박지원 변호사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은 주목을 하고 우편투표 부정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통해서 밝혀나가려는 차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진척이 있고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아까 서버를 같이 뭐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서버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네. 그러면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자, 중앙선관위 서버인데 이제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자꾸 이제 재판부에서는 자꾸 물어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조금 정리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요청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버의 검증이나 아니면 뭐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결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논의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갖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변론 기일을 잡기 전에 이제 변론 기일이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변론 기일이 열리면 공개 재판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면 오늘처럼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서로의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릴지 변론 기일이 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선호하는 것은 이제 변론 기일이 열렸으면 좋겠다. 오늘 생각보다 재판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 디지털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엿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중앙선관위 쪽에서 서버에 대해서는 검증에 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그 QR코드를 발행한 그런 투표지 발급기하고 또 노트북은 이미 임차했다가 다 반환을 했다. 그래서 우리 그 원고 측 대리인들은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발행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분류기라든지 어떤 분류기가 쓰였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의문점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재판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모든 데이터고 또 서버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하면서 본인들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선거 과정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립된 주장입니다. 되게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선관위 측에서 이제 전자개표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증거들을 다 훼손을 했습니다. 다 파기를 해서 그와 관련된 것을 제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을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뭐 그 변론 과정에서도 저희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 김상한 대법관이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 정도였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어설프게 증거 재검표를 강행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조사의 방법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 이후에 재검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차후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열릴 텐데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변호인단이 지금 총 6명인데 각 변호사마다 또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주장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재판에서 특별히 주장한 것은 투표를 하고 선관위 보관 창고에서 그 사전 투표지라든지 그 당일 투표지를 보관하잖아요. 그것이 그 공인 박스가 저희 훼손된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과연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하려고 하실 때 그 공인이 훼손된 박스 그 투표지 기존에 보관되었던 투표지하고 지금 우리가
재검표 하려고 하는 실물 투표지 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느냐. CCTV 같은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리고 원본을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에 보관 일시 투표일부터 대표시까지 그 투표지가 바꿔지게 됐거나 아니면 훼손되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상 그것은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그 우편 투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우정사업 본부 측에 뭐 설명이 없었나요? 선관이나 그 우편 듣기 우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빨리 도착했다든지 기록이 없다든지 깨시 등 이상한 성실한지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선관이나 우정사업 본부 측에 설명이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우정사업 본부에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시와 관련된 부분은 1408개의 그 전산 기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법관에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3분의 그 대법관만 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달이 또 전달 되는 형국입니다. 이게 녹음 신청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 녹음 신청도 일단 거부되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녹음 신청이 거부된 이유는 뭔가요? 이제 대법관의 입장은 좀 더 편안한 재판 준비를 위해서 하지 않고 호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